이거 좋다. 이거 볼게요.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 유명한 헬스 부부였던 그들이 감옥에 간 이유. 사진에 나와 있는 그녀는 켈리앤 라이언, 피트니스 선수였습니다. 때는 1995년 사우스 캐롤라이나 피트니스 대회 1등을 비롯해 각종 피트니스 대회에서 10번이나 우승을 차지했던 켈리앤 라이언. 그리고 그의 남편인 크레이그 타이터스. 그는 보디빌더였습니다. 1988년 휴스턴 보디빌딩 챔피언십을 비롯해 30여개의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던 크레이그 타이터스. 피트니스와 보디빌딩계에서 이름 알렸던 이들 부부가 2005년 12월 23일 갑자기 체포가 됩니다. 그것도 살인죄로 말이죠. 1972년생인 켈리는 체조선수를 꿈꿨습니다. 대학교에서 댄스팀과 치어리더 팀의 리더였는데 TV에 나온 여자 피트니스 데이를 보고 한순간에 피트니스에 매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꿈을 바꿀 정도로 피트니스에 푹 빠지게 된 켈리는 두각을 나타내며 여러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대회에 출연한 그녀를 보고 첫눈에 반한 크레이그는 켈리, 너무 아름답군요. 당신 저와 데이트하시죠. 그렇게 그들의 사랑이 시작이 되고 각종 불법 약물 복용으로 한때 크레이그는 감옥에 가기도 했지만 재기에 성공하며 큰 돈을 벌었고 2000년 7월에 켈리와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 잡지사에서 성공한 크레이그와 켈리를 취재했기에 이들 부부는 언론을 타며 일반인들에게 알려지는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켈리와 크레이그. 켈리는 아끼는 붉은 제규어를 포함해 값비싼 슈퍼카들로 가득 찬 차고와 체육관, 영화관이 있는 집에 살며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부부는 이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벌였는데요. 스케줄 관리를 위해 비서 겸 조수인 멜리사 제임스를 고용하게 됐습니다. 자주 파티를 벌이던 켈리와 크레이그 때문에 멜리사 역시 파티에 자주 참여하였었고 어느 날부터 그들의 집에서 자신의 방을 마련하여 살게 됩니다. 멜리사, 우리와 함께 같이 살아보는 건 어때요? 다른 여성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던 크레이그를 켈리는 못마땅하게 여겼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다지만 켈리는 멜리사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을 그리 탐탁치 않아 했는데 함께 살았기에 사적인 대화도 가끔 오가곤 했는데 크레이그는 멜리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멜리사, 잘 잤어요?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죠? 하지만 멜리사는 켈리의 눈치를 봐야 할 정도로 그들의 관계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2003년에 멜리사는 고향으로 돌아가 댄스 스튜디오를 시작했습니다만 2년 만에 폐업하여 켈리와 크레이그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었습니다. 2005년 12월 14일 이른 아침 라스베가스 외곽의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A는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는 붉은 제규어와 회색 픽업 트럭을 목격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두 차량은 금세 시야에서 사라졌고 몇 분 후 A는 반대 차선에서 달려오는 회색 픽업 트럭을 다시 보게 되는데
좀 전에 붉은 재규와 함께 자신을 추월했던 차량이 홀로 돌아오자 의아함을 느꼈지만 별 생각 없이 달리던 A의 눈에 잠시 후에 들어온 것은 불길에 휩싸인 빨간색 재규어였습니다. 길 옆에서 불타는 차량은 좀 전에 자신을 지나친 회색 픽업 트럭과 함께 달렸던 붉은 재규어. 좌석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A는 안심하며 911에 신고를 하고 길을 떠나는데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과 소방관은 빠르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차량에서 시신 한 구를 발견합니다. 트렁크 안에서 말이죠. 안타깝게도 그 여성은 멜리사였습니다. 처음은 여성이라는 것 말고는 신원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이 돼 있었었는데 경찰은 하나의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차량의 번호판이 일부 남아있던 것이었습니다. 조회 결과 차량의 소유는 켈리로 드러났고 경찰은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켈리는 집에 찾아온 경찰관에게 자신의 차가 도난당해 신고를 하려는 찰나 그들이 방문을 했다며 당황했습니다. 경찰이 그녀의 차가 사막에서 불에 탔으며 트렁크에서 시신이 나왔다고 설명하자 그녀는 자신의 차를 훔쳐간 이는 조수였던 멜리사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켈리의 증언을 덧붙여 크레이그는 맞아요. 켈리의 말이 다 맞습니다. 멜리사가 저희 차를 가지고 도망갔어요. 라고 했는데 그리고 멜리사는 마약도 있어요. 그리고 집에 신용카드들도 몇 개 사라졌고요. 멜리사 짓이 아니겠어요? 전날에 어떤 다툼은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죠.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희가 좀 바빠서 말이죠. 자신들은 모르겠다고 말하는 켈리와 크레이그를 뒤로 하고 경찰은 우선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검시관은 트렁크에서 발견된 시신이 멜리사라는 것과 그녀의 체내에 약물이 남아있었고 사망 원인은 질식사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질식인지 아니면 외부적인 힘에 의한 질식인지는 훼손이 너무 심해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는데 조사를 하던 경찰은 크레이그와 켈리가 멜리사와 함께 자주 약물을 복용했고 크레이그가 멜리사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조사를 좀 해봤는데 이 크레이그와 멜리사가 예사롭지 않던데요. 그거 아주 수상하구만. 이 크레이그 부부가 확실히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근데 뭐 증거가 없으니 말이야. 어떠한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던 경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한 목격자인 A가 보았다는 회색 픽업 트럭을 찾아 나서는 거였습니다. 크레이그와 통화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이 있던 날 새벽에 그가 앤서니 그로그라는 보디빌더 동료에서 10차례 전화를 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앤서니 그로스라는 보디빌더 동료에게 범행이 있던 날 10번의 통화를 했다. 12월 19일 경찰의 소환 명령에 앤서니는 변호사를 데리고 나타납니다. 회색 픽업 차량의 주인은 앤서니였던 것이었죠. 범행 당일 앤서니는 크레이그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사막으로 켈리의 재규어를 소각한 후 나를 태우고 돌아와 달라는 부탁을 말이죠. 사실 그날 크레이그가 이상한 부탁을 했습니다. 사막으로 가서 재규어에 불을 붙이고 자신과 함께 돌아가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요? 난 분명 크레이그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죠. 앤서니는 트렁크에 누군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레이그의 부탁을 들어주기만 했던 앤서니.
경찰은 크레이그와 켈리를 신문하기 위해 소환하려 했지만 이미 그들은 도주한 뒤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범인은 크레이그 부부였나. 이미 도주한 상태라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던 경찰은 사건 전날인 12월 13일 새벽에 한 마트에서 음료와 바비큐 도구 세트를 사는 크레이그와 켈리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했습니다. 그들이 샀던 물건들은 생각보다 부피가 컸습니다. 주차장 CCTV에는 그들이 물건들을 차에 트렁크가 아닌 뒷좌석으로 실는 것이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왜 저 짐들을 다 뒷좌석에 놨을까요? 트렁크에 뭐가 있었을까? 아마 이때 트렁크에 멜리사가 이미 들어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사건 당일 크레이그 부부와 친분이 있었던 매건 부부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로부터 저녁에 바비큐 파티를 하자는 크레이그의 식사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매건이 묻습니다. 멜리사는 어딨어? 집에 멜리사가 보이지 않는걸? 멜리사가 좀 손버릇이 안 좋더라고. 집에 있는 물건들을 마구 가져가고 말이야. 도둑질을 하더라고. 내 초짜치 뭐. 파티 자리에서 항상 있던 멜리사의 행방을 묻는 매건에게 크레이그는 그녀가 자신들의 약과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했기에 내쫓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켈리는 자신과 멜리사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났고 감정이 격해지며 몸싸움으로 번지자 크레이그가 멜리사를 제압했다는 말을 꺼냅니다. 그녀가 말한 제압이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된 매건 부부. 설마 자네 아니지? 크레이그는 매건 부부에게 사실대로 얘기를 합니다. 제발 모른 척 해줘. 그냥 사고였어. 너네만 넘어가주면 될 거야. 말하지 말아줘. 매건 부부는 두려워하며 떠나려 하자 크레이그는 며칠 후에 자신들이 가져가겠다며 그들에게 큰 가방을 맡겼습니다. 이 가방도 좀 맡아줄래? 크레이그가 어떻게 나올지 몰랐기에 매건 부부는 가방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가방 안에는 덕트 테이프와 테이저건 포함해 여러 물건들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차 트렁크에서 발견된 멜리사의 이야기가 뉴스로 나오자 그들은 변호사를 동반한 상태로 크레이그가 준 가방을 가지고 경찰서에 출두했습니다. 크레이그 부부에 관해서 저희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가방을 보시죠. 모든 상황을 알게 된 경찰은 도주한 크레이그와 켈리를 수배했습니다. 도주 9일 만에 부부는 보스턴 교외에서 체포가 되는데 신문 과정에서 켈리는 그날 자신의 집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멜리사를 발견했고 자신들이 의심받을까 두려워 시신을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크레이그 역시 켈리와 같은 말을 하며 자신들의 범행은 그저 두려워 시신을 유기한 죄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니 정말이라니까요. 집에 돌아와 보니 멜리사가 약을 먹고 쓰러져 있었다니까요. 신고를 하셨어야죠. 그렇게 나오시겠다. 자, 이 가방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아니 매건 부부가 이미 경찰에게 그들이 건넸던 가방을 주었다는 것을 크레이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테이저건이 사용될 때마다 타임스탬프가 기록된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합니다. 테이저건을 6번이나 사용하셨었군요. 12월 13일에 6번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테이저건에 남아있었습니다. 검찰은 크레이그 부부가 멜리사를 테이저건을 사용해 제압하고 살해한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시신을 유기한 뒤 불태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크레이그가 멜리사와 바람을 피웠고 이를 알게 된 켈리가 화를 내자 크레이그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벌인 범행이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는데요.
크레이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멜리사와 예전에 부적절한 관계였던 것은 맞지만 그때 바람을 피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수많은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쉽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았던 그들의 재판은 2년 6개월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멜리사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 그 단 이유 하나 때문이었죠. 크레이그 부부는 검찰과의 협상을 통해 2급 살인죄로 유죄를 인정하며 길었던 재판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데 크레이그는 21년에서 55년형을, 켈리는 6년에서 26년형을 선고받게 되고 감옥에 있는 동안 이들 부부는 이혼을 했습니다. 2026년 12월 23일에서야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크레이그는 이 크레이그에 비해 형량이 짧았던 켈리, 2017년 10월 24일에 가석방이 되어 이미 사회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유명인으로 벌이던 사업마다 승승장구하고 성공이라는 산을 오르던 그들은 해서는 안 될 범행을 저질러 모든 것을 잃어버린 뒤 나락이라는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뭔데? 왜? 채팅창 왜 그래? 응? 조개 하는 거야, 조개. 어뷰징? 여기 어떤 한 병신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어뷰징. 병신 버러지 건빵 새끼였죠. 그는 어딜 가나 족같은 채팅을 치고 다녔는데 그는 현생이 너무 족같아서 채팅창에 있는 불특정 다수들에게 시비를 걸고 다니는 그야말로 쓰레기 악플러 그 자체였죠. 그의 별명은 개병신이었습니다. 오늘 그를 처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꺼져버려, 병신 새끼야.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야무진 걸로? 오, 이거 재밌겠다. 20만 달러면 2억인데요? 마지막 미스터리 썰입니다. 20만 달러와 함께 사라진 남성, 댄 쿠퍼. 때는 1971년 11월 24일이었습니다. 미국 포틀랜드 국제공항에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깔끔한 양복을 입은 중년의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공항에서 시애틀행 비행기 표를 구입했고 잠시 후 727 항공기에 탑승했습니다. 남성의 이름은 댄 쿠퍼였습니다. 항공 역사상 유일하게 해결되지 않은 해적 사건을 일으킨 남성, 댄 쿠퍼. 그는 공항에서 시애틀행 비행기 표를 구입했고 잠시 후 77 항공기에 탑승했는데 자신의 자리에 앉아 항공기가 이륙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여기요? 술 한잔 주시겠어요?
잠시 후 비행기는 예정대로 이륙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승무원을 부릅니다. 저기 이 쪽지 좀 받아주시겠어요? 댄 쿠퍼는 쪽지를 받은 승무원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자 승무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메모를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고요? 내가 폭탄을 가지고 있거든요. 후에 이 메모는 쿠퍼가 도로 가져갔습니다. 승무원은 쿠퍼가 가진 서류 가방에 폭탄이 있다는 협박용 메모였다고 기장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후 당시 공항에서 수화물 검사를 했다면 쿠퍼의 계획은 시도도 되지 않았겠지만, 수화물 검사가 도입된 시기는 1973년부터였기 때문에 그는 아무도 모르게 폭탄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쿠퍼는 승무원을 불러 옆에 앉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서류 가방을 열어 폭탄의 존재 여부를 확인시켜줬습니다. 여기 앉아보시죠. 보여요 이거? 폭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요구사항 또한 승무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 미국 화폐 20만 달러. 두 번째, 낙하산 4개. 세 번째, 시애틀에 도착하자마자 항공기에 연료를 채우기 위해 연료 트럭을 준비할 것. 이 세 가지 요구 조건이 있었습니다. 1970년 기준 1달러는 대략 310원이기에 그가 요구한 금액은 하나 당시 6,200만원. 당시 한국의 9급 공무원 월급이 6-7만원이었으니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승무원은 쿠퍼의 요구사항을 조종실에 있는 기장에게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어. 자리로 돌아가서 볼일 보시죠. 미 육군 공군에 근무했던 기장 스콧은 공항 관제소에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곧바로 연방 당국에 전해졌는데요. 항공기가 2시간 동안 선회하는 사이 FBI는 쿠퍼가 요구한 몸값을 모으는 한편 혹시 벌어질 불상사를 대비해 응급 요원들을 각 구역에 배치했습니다. 후에 승무원들은 쿠퍼가 예의 바르고 차분하게 말을 잘했다고 회상했는데, 그는 음료를 가져다 주면 팁을 줬고 긴장해 있는 그들에게 말을 걸며 침착하게 행동했다고 합니다. 오후 5시 24분 쿠퍼가 요구했던 조건이 충족되자 항공기는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그는 저격을 방지하기 위해 창문 가리개를 내리게 한 뒤 요구한 돈을 받게 됩니다. 쿠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집중들 하시죠. 기장과 승무원 포함 4명만 남고 모두 내리시죠. 제게 폭탄이 있습니다. FBI는 모든 돈을 건네자 메모를 줬던 승무원과 선임 승무원 그리고 모든 승객에게 내리라고 지시를 합니다. 연료가 채워졌습니다. 그는 기장에게 멕시코 시티로 향하는 남동쪽 항로로 향하라고 말합니다. 멕시코 쪽 항로로 갑시다. 저기 근데 탑승객 5명만을 태우고 이륙을 하는데, 항속거리가 1600km라 처음에는 좀 더 멀리 있는 공항으로 가려 했지만 그가 타고 있던 항공기의 항속거리 제한 때문에 중간에 있는 공항에 착륙해 다시 한번 연료를 보급하고 한 번 더 하기로 합니다.
이거 1600km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중간에 리노공항에서 연료를 좀 보충하시죠. 자, 그럼 다들 저 방으로 모이시고 착륙 전까지 문을 절대 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후 8시쯤 쿠퍼는 승무원들을 한 장소에 모아놓고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한 뒤 낙하산을 차고 항공기의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10시 15분 항공기가 리노타우 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비행기의 뒷문은 열려있었고 쿠퍼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항공기의 이동 경로와 그가 뛰어내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을 분석했습니다. 지역 일대를 수색했지만 그의 흔적은 어느 곳에도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FBI는 항공기 내부에서 66개의 확인되지 않는 지문을 확인했습니다. 쿠퍼의 것으로 추정되는 넥타이와 넥타이 클립까지 발견이 됐는데 전대 미문의 해적 사건에 많은 FBI 요원들이 동원되어 용의자들을 출연했지만 800명이 넘는 용의자 중에 댄 쿠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FBI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 뒷문이 열렸었고 돈과 쿠퍼가 사라졌어. 이걸 아무도 보지 못한 거야? 낙하산의 모습은 그 어디서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항공기가 이동할 당시 전투기를 비롯해 총 5대의 비행기가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쿠퍼가 뛰어내리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쿠퍼가 검은 옷을 입고 있었기에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그는 탈출에 성공했고 도주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는 쿠퍼가 강이나 깊은 숲에 낙하했고 결국 사망했을 것이라 보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낙하 흔적조차 나오지 않는 이 사건에 FBI는 치를 떨었습니다. 2년간 대대적인 수색 작업에도 불구하고 쿠퍼의 흔적이나 그를 보았다는 목격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78년 11월 727 항공기 뒤쪽에 설치되었던 인쇄물이 워싱턴 캐슬로그로부터 21km 떨어진 벌목도로 근처의 사냥꾼에 의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년이 지난 1980년 2월 10일 워싱턴 밴쿠버 인근에 있는 테나바라는 장소에서 놀던 소년이 $5,800가 들어있는 봉지를 발견합니다. 다시 말해 항공기의 이동 경로는 이렇습니다. 돈을 발견한 장소는 이곳이고요. 밴쿠버는 이곳에 있습니다. 소년이 발견한 $5,800가 들어있는 봉지에 그 돈을 조사했습니다. 쿠퍼가 주었던 $20짜리 지폐였음이 밝혀졌고 FBI는 인근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돈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쿠퍼가 항공기에 대한 전문 지식과 지형을 잘 알던 모습을 근거로 그가 항공업계 종사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리고 시애틀과 리노 사이에 거주했던 인물일 가능성도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FBI는 쿠퍼를 찾기 위해 45년간 노력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아내지 못했고 결국 2016년 7월 8일부로 수사는 종결이 됩니다. 그가 현재 살아있다면 90세가 넘었을 모습입니다. 그는 그렇게 항공 역사상 유일하게 해결되지 않은 사건을 일으키고 사라진 남성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담으로 이 사건 이후 727 항공기들은 비행 중 뒷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쿠퍼 베인이라는 장치를 설치하게 됩니다. 재밌는 이야기네요.
실화야, 실화. 재밌네. 쟤 한국에 있다고? 아마 죽지 않았을까? 재밌네. 범죄 썰. 코트 형 같으면 어떻게 숨었냐고? 나? 난 잡혔을 거야.